아버지의 학음이 엄정. 아버지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다. 잘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 아궁이는 뒤뜰 감나무 홍시비깔보다 더 지난 계절 내내 가지에 모든 바람들이 깨어나 너울너울 불꽃이 되어 흔들렸다. 나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의 생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았다. 비릿한 듯 은근한 듯 얻어먹은 술밥에 취한 것처럼 혼곤한 그 냄새가 삭정이 같이 구멍 숭숭한 처마를 지나고 뒤란 꽃무늬에 매달린 그루토까지 돌아나가야 가마솥의 여물은 질긴 가랑처럼 익었다. 여덟 아이들 중 서넛은 기슭에 떨어진 도토리처럼 집을 남은 알들이 톡닥거리는 작은 방에 서서히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. 저녁이면 어김없이 냄새가 피어올랐다. 여의어 가던 아버지가 한 종이 채가 되기 아직도 아버지는 이승이 아궁이로 불을 지피시고 익숙한 나뭇하는 냄새와 구들장을 번져가는 온기로 나는 오늘도 저물어가는 이 저녁을 살아낸다.